안녕하세요. ABS 온라인 핏 몸짱 공식의 트레이너 한조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하는 케이블 프레스 다운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리뉴얼로 다시 한번 케이블 프레스 다운을 정리해서 올려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총 다섯 가지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자세, 그리고 두 번째는 포인트, 그리고 세 번째는 부상상의 위험이 있는 잘못된 자세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응용 방법,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일단은 케이블 프레스 다운 삼두근 운동입니다. 삼두근이라고 하면은 이 팔 앞쪽에 붙어있는 상완 이두근이 아닌 뒤쪽에 붙어있는 세 갈래 근육인 상완 삼두근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로 하는 프레스 다운, 케이블의 기구의 특성상 덤벨 바벨과 다르게 지속적인 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초급자가 이용하기에 좋은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상급자가 해도 당연히 좋은 운동이고, 각자의 운동 도구에 따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블만의 또 매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 같은 경우는 절정 수축도 용이하고 최대 신전 자체도 상당히 용이한 기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운동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이블 프레스 다운. 자, 이거는요, 일단은 기본적인 자세, 어떤 상체 운동과 대부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가슴을 내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깨뼈와 이 팔꿈치 자체를 고정해 주는 건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상완골 자체를 몸통에 붙여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올바른 자세로 10개 보여드릴게요. 10개. 자, 가슴 내밀고 팔꿈치 고정, 어깨 고정, 팔꿈치 고정, 그대로 그립은 어깨 너비 또는 살짝 좁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도록, 자, 프레스 다운. 둘, 셋, 넷, 다섯, 여섯, 고정시킬 수 있는지, 시키는지, 일곱, 거울도 한번 봐주고, 여덟, 아홉, 열. 자, 이 동작이 삼두근 운동인 케이블 프레스 다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운동을 할 때 기본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은 수축은 빠르고, 그리고 신전은 천천히 근육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첫 번째 자세 설명할 때 이 가슴을 펴라는 부분에 있어서 왜 펴야 되냐면, 우리가 등이 굽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삼두근을 제대로 수축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고정된 상태라면 그래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지 않겠지만, 밀면서 이런 식으로 고정이 안 된다면 삼두근에 강한 자극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 기시점이 조금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슴을 내밀고 수축은 빠르고 천천히 올리는 방식으로 들어가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걸 이름은 프레스 다운이에요. 그냥 밀어 내린다는 느낌보다는 딱 고정시키고 펴준다는 느낌으로 끝까지 쥐어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자세와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잘못된 자세가 상당히 많아요. 어떤 자세가 있냐면, 우리가 이 삼두근의 장두를 제대로 자극을 시켜주려면 팔꿈치가 벌어지게 된다면 장두를 제대로 자극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프레스 다운을 할 때 우리가 장두가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너무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몸통에 최대한 붙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운동 상급자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뭐 팔꿈치를 벌리고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스트레이트 바이 특성상 손목과 팔꿈치 각도가 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부상상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으므로 초보자분들께서는 팔꿈치를 최대한 붙여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신전에 신전 시 힘을 풀어버려요. 힘드니까. 이렇게 되면 팔꿈치 자체에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기 때문에 프레스 다운을 할 때는 웬만하면 신전 시는 천천히 진행을 해주시면 좀 더 효율적인 운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자세 뭐가 있냐면, 자,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건데, 그냥 밀어 내리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깨하고 팔꿈치가 고정됐는지 몰라, 막 움직이는지도 몰라요. 막 이런 식으로 이러면 우리가 뭐
팔꿈치 자체가 많이 접히지 않고 많이 펴지지 않기 때문에 어깨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삼두근에 대한 최대 활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깨, 팔꿈치, 즉 위팔뼈 상완골 자체를 고정시켜 준다면 효율적인 운동 동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프레스다운을 할 때 이 스트레이트 바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스트레이트 바에서도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데 오늘은 기본적인 오버그립의 한 가지와 언더그립, 방금 보여드린 건 오버그립이에요. 그래서 언더그립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케이블 프레스다운을 손바닥을 딱 자기 자신과 마주보게 잡고 언더그립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 자, 이 언더그립으로 케이블 프레스다운을 했을 때는요, 우리가 이 장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수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그립에 있어서 오버그립보다는 이 그립감이 좀 불편하고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장두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운동을 하고 싶다면 언더그립으로 활용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요, 오버그립 형태의 프레스다운이 아니라 이 로프 형태의 프레스다운을 해준다면 장두를 자극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벌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몸통에 가깝게 팔꿈치 이 주관절을 신전을 했을 때 삼두근의 장두를 절정 수축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프레스다운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삼두근에 대한 이 유연성과 이 견관절에 대한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프레스다운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스트레칭 동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스트레칭은 제가 오늘 총 4가지 동작을 보여드릴 거예요. 견관절 스트레칭 2가지와 그리고 주관절 스트레칭 2가지를 보여드릴 건데, 자, 일반적으로 견관절 스트레칭 중에서 그냥 이 스트레이트 바나 아니면 뭐 기타 높은 사물을 이용해서 하는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건데 대부분 아시는 이런 기지개 펴기일 거예요. 이런 기지개 펴기를 자 10에서 15초 정도, 자 저는 10초만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그만. 자, 이 기지개 펴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프레스다운을 할 때 어깨 이렇게 굽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단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단축된 근육들을 조금 더 풀어주고 올바른 자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견관절 스트레칭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대흉근과 소흉근을 같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등이 이렇게 말려있는 사람, 어깨가 말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앞쪽에 있는 근육 자체가 많이 단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펴주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도 한쪽당 10에서 15초씩 세트 사이마다 해주면 상당히 좋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반대쪽도 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두 가지 주관절 스트레칭을 알려드릴 건데 많이 아는 스트레칭이에요. 우리가 이 팔 뒤쪽 삼두근 스트레칭 할 때 대부분 하는 스트레칭 중 하나인데, 자, 한쪽 손 만세를 해주시고 그리고 쫙 등을 긁듯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당겨주고 눌러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한쪽당 10에서 15초씩. 자, 저는 10초만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이런 식으로 주관절 스트레칭 한 가지와 또 마지막 주관절 스트레칭 중 하나인데, 우리가 이 삼두근의 장두를 최대 신전, 최대 심장 이렇게 늘려주는 동작을 하는 운동 중 하나가 오버헤드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이 있어요. 뭐 덤벨을 잡거나 뭐 바벨을 잡고 아니면 또는 케이블을 잡고 오버헤드 익스텐션 동작을 통해서 삼두근, 뭐 외척두도 뭐 신전을 해주고 이런 장두도 신전을 해주는 동작인데, 장두는 근육이 견갑골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팔이 열리면 열릴수록 일단 늘어나고 한 번 더 팔꿈치를 접어주면 최대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한 스트레칭 동작 중 하나인데 이걸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오버헤드 동작에서 팔꿈치를 접어주고 약간 앞으로 무게를 실어주세요. 이렇게 팔꿈치가 닫혀있는 게 아니라 몸에서 열려 있어야만 삼두근의 장두와 나머지 삼두근 부분들을 다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에서 15초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그만.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자세와 포인트, 잘못된 자세, 그리고 응용 방법, 스트레칭 동작으로 효율적인 케이블을 이용한 프레스다운을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ABS 온라인 핏의 몸짱 공식 리뉴얼의 프레스다운 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